오징어에 관한 수상한 소문. 오징어 잎에 붙어 있는 하얀 생물이 기생충이라는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. 사실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을 찾은 제작진. 안녕하세요. 네, 청인을 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징어 잎 속 하얀 생물의 실체를 밝혀줄 양재형 박사.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오징어 입에 가득한 의문의 하얀 생물을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는데, 과연 오징어 입에 달라붙어 있는 하얀 생물의 정체는? 기생충이 아니라 오징어의 그 정자 덩어리인 정포입니다. 하얀 생물의 정체는 오징어의 정자 덩어리인 정포다? 모든 오징어 입에 정포가 있는 것은 아니고, 암컷 오징어는 산란 시기가 되면 정포를 입 주변에 저장해 두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암컷 오징어에서 정포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확인 결과. 실제 일부 암컷 오징어의 입에 정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, 그렇다면 정포를 먹어도 되는 걸까? 오징어 입의 정포를 회로 그냥 먹을 경우에는 간혹 정포가 혓바닥이나 입 천장 등에 달라붙거나 파가둘 수 있어 섭취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실제 단숙 오징어의 정포를 섭취한 한 60대 여성이 입안에 오징어 정자가 박혀 외과 수술을 통해 오징어 정자를 제거한 국내 사례가 있다.